2023년 7월 미국 하버드대학교 물리학자인 아비 로엡은 파푸아뉴기니 옆 태평양 바다에서 약 50개에 달하는 작은 철조각을 회수했습니다. 그는 이 철조각이 외계 우주선으로부터 떨어진 물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외계 우주선이라니 하버드대학교 물리학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곤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정체불명의 운석과 소행성이 외계의 우주선이라고 말하는 외계 우주선설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017년에 또 다른 미스터리 성간 유성 오무아무아가 태양계를 방문했을 때에도 같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아비 로엡이 이들을 외계 우주선의 잔해라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014년 1월 8일, 정체불명의 유성이 파푸아 뉴기니 옆 태평양에 추락합니다. 2014년 당시엔 이 유성을 제대로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2019년 6월, 미국 우주사령부는 천문학자 아미르 시라지와 물리학자 아비 로엡이 정체불명이었던 이 유성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나사는 이 유성에 시네오스 2014-0108이라는 공식 명칭과 성간유성 1이라는 별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추가적인 연구 결과 이 유성은 다른 행성이나 항성에 속박되지 않는 쌍곡선 궤도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유성의 추정 속도는 초속 약 60km 정도로 이는 태양계가 아닌 다른 항성계의 가장 안쪽 코어에서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죠. 이 사실은 학계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구와 태양계를 넘어 다른 항성계에서 날아온 첫 번째 성간유성이었기 때문이죠. 약 3년 뒤인 2017년, 또 하나의 미스테리한 유성이 지구 주위를 통과하게 됩니다. 바로 태양계 바깥에서 날아온 성간천체 오무아무아였죠. 오무아무아는 모양과 궤도, 속도, 어느 것 하나도 여타 다른 혜성, 소행성들과는 달랐습니다. 천문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오무아무아의 가장 큰 특징은 속도가 말이 안 되게 빨랐던 것입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초속 약 44.2km의 매우 빠른 속도로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었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오무아무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행성 또는 혜성의 속도가 빨라지기 위해서는 혜성처럼 물질을 뒤로 분사하거나 태양 등 매우 질량이 큰 행성이나 항성 주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들이 아닐 경우 케플러 제2법칙 면적 속도 일정 법칙에 의해 속도가 점점 느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오무아무아는 혜성처럼 꼬리도 없었고 주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천체가 없었음에도 스스로 가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오무아무아의 너무나도 특별한 모습에 천문학계에서도 이것의 정체와 원리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상황에서 로엡은 이 오무아무아가 성간 외계 문명의 우주선이라는 가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 유성이 다른 천체들과 달리 가속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매우 가볍고 얇은 두께의 돛, 솔라세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솔라세일이란 태양광을 받아 복사압으로 우주선을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그는 고도의 문명을 지닌 외계 문명이 이 솔라세일을 오무아무아에 설치하여 가속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성간 유성 충돌 후 약 6년이 지난 2023년, 로엡은 파푸아뉴기니의 바다에서 약 50개의 금속구를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이 작은 금속들이 성간 외계 우주선의 물질일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정말 이 금속들이 외계인 우주선의 부속이라면 성간 우주선 개발에 혁신을 일으킬 위대한 발견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론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오무아무아가 솔라세일을 갖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박하였으며 오무아무아는 성간 외계 우주선이 아닌 수소 얼음이라고 가정하면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과 오무아무아의 궤적을 일부 설명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발견된 금속 구들에 대해서도 만에 하나 발견된 구들이 실제로 성간 인공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지구와 충돌한 직후 바로 연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의 기타 화학적 성분들로 인해서 분석 결과가 매우 상이하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로엡의 주장을 반박하는 측에서도 오무아무아와 작은 금속구들에 대해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아직까지도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천체는 먼 우주에서 외계인이 타고 온 성간 우주선의 잔해였을까요? 그들은 정말 자연적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외계의 인공 구조물들이었을까요?